반갑습니다. 10월하고 11월 랭크 10등 보상으로 로레인 퓨어리스를 받았는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번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팔티어는 안 탄 지 너무 오래됐는데. 기존 로레인보다는 살짝 성능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성능이 약간 더 올랐다 하면은 탄감도 다른 것 같고. 속력 퓨어리스랑 같은 거예요, 느낌은. 전차 이름하고 이제 위장이나 성능의 차이 나는데 이제 원판이랑은 거의 똑같고 꽤 괜찮게 뽑힌 것 같아요. 속력하고 이제 퓨어리스 비교해보면 원본은 근데 HD도 안돼 있어가지고 좀 모양은 그렇죠. 오히려 랭크전에서 나온 보상이 이제 HD가 돼 있다 보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지디를 해줬으면은 원본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걸 해주니까 HD를 다 해주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걸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망을 가야겠네요. 이거는 라인 자체가 아예 반전돼 버렸으니까. 약간 핑이 튀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껐다 켜야 되나? 심한데. 일단은 이거 끝나고 방송을 다시 켜야겠네요. 상태가 좀안 좋네. 세팅을 다시 하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가을 시즌 랭크전을 두달 동안 해가지고 한달 동안 하면은 탑 5까지는 전차를 5개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달 하니까 10대 줬으니까 각 서버당 총 10대 있으니까 40대 있는 거네요. 이제 앞으로 랭크전은 당분간 피어리스를 계속 뿌릴 것 같고, 로레인은.
이제 속력 표리스가 내려갔죠? 이제 특별하게 두 달로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다섯 대씩만 부를 거예요, 이제 랭크전에서는. 아래는 정리됐으니까 이제 조금 베이스로 통해서 들어가 볼게요. 중앙으로 그대로 찔러가기 위험하니까. 일단은 바펜이 턴을 뺐으니까 조금만 잡고 잡으면 될것 같네요, 이건. 아니면 바펜만 잡고 빠도 돼요. 굳이 잡혀놓고. 많이 뺐으면 일단 내보내주고. 이런 거는 굳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죠. 이득은 봤으니까. 일단은 거리 벌려가지고 뭉친 곳 찌르기보다는 좀 약한 쪽 찾아서 다시 찌르는 게 나아요. 고지대를 그냥 가기엔 리스크가 커가지고. 속력이 저를 노리러 오는 것 같긴 한데 멈추고 따는 거 보네요. 바로 타기 바꾸고. 한대 맞았긴 했는데 버틸만 하네요, 이건. 아군의 믿음이 4대 정도 있으니까 이건 좀 적극적으로 전문하겠어요.
일단 문제가 헤비가 중앙을 오느냐 안 오느냐 차이가 좀클 텐데. 체급이 약하면 위에서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테러도 한번 찾아야 되고. 일단은 시선 끌렸으니까 무리하지 맙시다. 일단 딜교에선 밀리거든요. 제가 두대 때렸다 한다 해도 50 TP 알파 댐이 높아가지고. 아래는 금방 정리가 되겠네요. 이제 위액을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장전 돌리고 50TP를 좀 뺑뺑이 돌리면 될것 같네요. 이건 뒤에 아디로가 있긴 한데 몇발 맞아주면서 교전하면 될것 같아요. 아슬아슬했네요, 이건. 확실히 기존에 있던 로레인이랑 비교하면은 살짝 성능이 더 좋은 게 체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탄간도 짧아졌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그렇게 체감이 안 나는데 아마 탄간 쪽에선 좀 체감이 나는 것 같네요. 사고가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좀 튀죠. 장전 돌리고 헤비라인 쪽으로 붙어서 가면 될것 같아요. T32를 제가 최근에 타보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통 좋아져가지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최근
품어본 파티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버프 먹은 애들은 다 한 번씩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T3은 이번에 좀 관통이 심하게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좀 과한 버프가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뭐 버프가 잘못된 거 아닌데, 가탱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이전보다 성능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장전 돌릴 동안 숨 좀 고르고. 마무리했으니까 들어가죠. 블리츠 컵에서 제 얼굴 같은 경우는 영상 찾아보시면은 디스코드 닉네임에 다 뜰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얼굴 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관통이 구리긴 했죠. 겨울 시즌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오게이밍이 공지해주면은 그때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디스코드로 들은 바로는 아직 확정이 안 났다 해가지고. 260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약간 난이도가 있긴 한데, 최근에 사용하는 탱들에 비하면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구인 탱은 아니라 생각해요. 하셔도 좀 무방하다 생각해요. 260 같은 경우. 뭐 지금 비교하면은 속칠이 훨씬 낫죠.
덩치가 커가지고 아마 난이도가 있는 건 확실해요. 킹타 너프됐다는 게 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론 분산도 너프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위 티어를 하도 안 타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네요. 크게 말이 없는 걸 봐서는 아마 그렇게 눈에 띄는 너프는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로스 잡는 비결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보통은 미꾸라지 잡죠. 통신사는 모르겠어요. 이게 통신사마다 달라가지고 같은 통신사인데 누구는 튀고 누구는 안 튀고 하다 보니까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다만 미꾸라지 같이 VPN 쓰는 거는 도움은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일단은 한번 베이스까지 가서 뒤를 잡아보죠. 가다가 중간에 뜨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파밍하고 갑시다. 아마 적군이 꽤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서로 반반 가져간 것 같은데. 캡이 좀 밀리죠. 일단은 거의 다 C로 간것 같으니까 100피 한번 잡고 비키면 물어야겠네요 이거. 일단 디펜더까지 최대한 잡아보는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살짝 위험하게 하거든요. 이거 상대가 지금 실험 물어가지고 여윤 있고 아마 체력 보조만 잘하면 이길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바펜한테 확 들려드는 거 봐야죠 이건. 단 빠졌고 바로 풀크립 박으면 되겠네요.
클립 같은 거 타실 때 만약에 바펜 같은 거 있으면은 9티어는 좀 힘들 수 있는데 8티어 같은 경우는 체력이 낮다 보니까 클립으로 처리가 안 돼도 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중각으로 한번 받고 나서 풀클립 받고 마무리하시는 게 나아요. 모든 탱에 적용은 되겠는데. 이제 요즘 파방 끼다 보니까 고포우서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재가 나면 모를까. 그래서 한대 맞아도 두대 맞는 것보단 나으니까 중간까지 겸해서 좀 리스크를 적게 안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뭐 후속으로 아군이 쳐주면 모르겠는데. 상대 포지가 많이 이상한 것 같네요, 이건. 헤비가 그냥 여기로 왔구나. 한번 정전 돌리고 기다리죠. 게임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가 됐네요, 이거. 승률 70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2만 판인가? 3만 판 사이쯤으로 알고 있어요. 2만 판 초반이었나? 3만 판이었나? 아무튼 그쯤에 한번 찍고 나서 71을 4만 판인가 5만 판 사이에 찍었을 거예요.
일단은 두 대 정도 있네요. 믿음이 판수가 많아도 올라가긴 하죠. 이제 그 많은 판수 동안 얼마나 이기느냐에 따라 승률이 오르고 내리락 하는데, 아니요, 4핑거로 안 하고 양쪽 엄지 써가지고 2핑거입니다. 가끔 이제 자동 조준 끌 때 하면은 3핑거 승인 하죠. 검지를 A로 방향 눌러가지고. 근데 대부분 2핑거로 해요. 전환할 때는 3핑거. 배그할 때도 2핑거 쓰거든요. 손이 꼬여가지고 많이 쓰면. 가끔 터치버그 걸리긴 해요. 한 4, 5초? 그 정도 끊기는데. 뭐, 오늘은 안 뜨는 거 보니까, 패드 컨디션이 좋나 보네요. 원래 패드 처음 살 때 안 떴는데. 한 1년 가까이 쓰니까 이게 끊기더라고요. 자주는 안 그래도 가끔 시작할 때 몇 번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교전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일단 위로 전부 밀고 오죠. 그럼 반대쪽을 밀어야 되는데. 왼쪽에서 난전, 왼쪽에서 난전 처음이네. 일단 바편하고 70. 저렇게 도망가는 건 굳이 추억해서 동선 낭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까운 곳 처리하시는 게 나아요.
일단은 병호를 잡아야 되는데 바핀이 도망가네. 사실상 도망갈 이유도 없거든요. 어차피 바편하고 저거가 몸대면서 싸우면은 병호 그냥 잡아가지고 먹을 거편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아래로 내려가서 싸먹히는 구도가 됐죠. 그냥 시물고 병호 잡고 위에서 쏘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게임이. 그냥 이렇게 내주면은 사실상 게임이 역전이 돼가지고 또. 일단 소시가지 쪽 한번 가보고 어떻게 움직이나 이쪽에서 한번 본 다음에 빠질지 안 빠질지도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시가지로 가버리니까 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이게 또 곤란하거든요. 아예 몰빵 가버리면. 살짝 퍼져 있더라고. 살짝 퍼져 있다고 해도 연계되는 포지션으로 가면은 이게 서로 도울 수가 있어서 좋은데. 아니요, 방송용 앱이 따로 있어요. 스트림 챔프라고. 컴퓨터로 연결하면서 할수 있긴 한데 좀 과부하가 돼가지고 앱으로 따로 송출 받아서 해요. 일단 시가지에서 저격자리 잡겠습니다. 이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네. 아니요. 얼굴 보이는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코드 앱에서 화상으로 라이브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워게이밍이 따로 화면 따서 그것도 올려주는 거예요.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어게이밍이 지원해 준 거고, 그 외에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보통 상대하기 힘든 팀 같은 경우는 뭐라 특정하긴 어려운데, 이제 보통 다른 팀들이랑 싸울 때 이제 그 견적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보통 판단하거든요, 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E7이나 피스트 거기가 좀 까다로웠고, 나머지들도 가긴 한데 약간 애매해서 확답 못 드리겠네요. 그거는 가능할 거예요. 어차피 관전자 시점으로 얘네들이 따로 건들면은 뭐 이거 조작키는 못 봐도 이제 개인 시점 같은 거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살짝 테스트 한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보기 좋겠죠? 확실히 대회하면서 나아지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일단은 레오파드한테 사클립 좀 부어야겠네요. 어차피 디펜더 같은 경우는 아래로 가니까. 뭐 팀장 같은 경우는 저거, 부팀장은 이제 프레시르먼이더라고. 한분더 계시죠? 이제 뭐, 토너할 때는 다 같이 하는 취지예요. 이제 7대7 게임이다 보니까 개인기량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만큼은 다 자기가 하는 걸로 해요. 게임 외적으로는 제가 이끌기도 하고, 내적으로는 이제 다 이끌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나 이제 대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이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죠. 일단은 1번 라인이 좀 약하네요. 그냥 상대 오는 거 기다리든가 중앙으로 합류하겠습니다. 혼자 가기엔 이제 클립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거든요. 좀 간을 보다가 가야겠어요, 이거. 어차피 4-3도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일단 장전 돌리겠습니다. 알파 안 터져가지고 두대 박았는데 안 죽으면 그것도 제일 골 때리거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빠지네요. 그러면 1번은 비었다는 건데 중앙하고 이제 상대 베이스 쪽 갈겠네요. 이제 중앙을 덮쳐야 되는데 구축들이 좀 움직이긴 하네요. 5, 3호터까지 마무리하고 합류하면 되겠네요, 이건. 클립이 다 돌진 모르겠는데. 전차 사용할 때도 톤에서는 보통 메타탱 쓰면서 뭐 부가적으로 쓸때 이걸 써서 어떻게 활용할지나 얻어가는 이득을 좀 확인해 보고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고른다기보단. 뭐 변수 같은 거 만들려고 안 쓰던 거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드물죠.
꽤 골고루 퍼져서 이거는 좀 편하겠네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맞는 것 같은데. 아래에 있는 것부터 눌러볼게요. 뭐 실수만 안 하면 이길 것 같긴 한데. 저는 마스크 안 썼어요.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일단은 3900에 마스터가 났었네요. 순경을 1315. 아니요, 햄스터는 안 키웁니다. 키우는 동물이 없어요. 아마 저기 팀아이디 아래에 있는 거 햄스터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냥 구글링에서 딴 거거든요. 종종 유머짤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좀 심하게 대치거든요, 이건. 맵은 개인적으로 양쪽 끝라인 가시거나 공장에서 사선 벌리는 게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두 가지 정도. 꽁TP 좋은 탱크 맞아요. 200 텅스텐 같은 경우 200 민댕 같은 거 커버도 되고 이제 알파듬도 쓰다 보니까 텅스텐 써서 200처럼 머리가 떠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속도도 이제 기어 휠 쓰면은 30에서 40 사이로 나오다 보니까. 꽤 다재 다능하게 쓰는 것 같아요. 새 탱크라서 쓴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제 성능 자체가 다른 탱크를 상회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6폭 때문에 이제 탄약고 내구도 그런 거 가지고 내구도 관련해서 말이 많긴 한데 충분히 커버되는 탱크거든요. 이제 그 리스크를 안고 게임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리스크까지는 생각 안 하고 다른 탱크 운영할 것이냐? 그 차이긴 한데. 충분히 쓸 가치 있다고 보여져. 기본 알파가 낮다 하더라도 이제 텅스텐 쓰면은 두 발까지는 700에서 600이 확정이어서. 아마 60이 따로 크게 말이 안 나오거나 하면은 계속 당분간 깼을 것 같아요.
컵 대회 같은 경우 이제 상대팀 따로 주선해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끼리 소수전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는데, 올해는 바빠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적극적으로 못했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뭐 스크림을 잡는다던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제 보통 저희가 하는 경우가 3대3이나 4대4 그런 거 해가지고 소수전을 하거나 상대팀한테 요청해가지고 연습 도와달라는 거 그런 거 있죠. 하고 할순 있는데, 이제 컵 시즌 되면은 블리츠컵 4강전 때는 이제 워게이밍이 따로 계정을 주거든요. 다른 국가랑 연습하라고. 근데 하기 힘든 이유가 핑도 문제고, 일단 시차가 제일 커요. 시차 같은 경우는 이제 6시간 차이 나거나 10시간 넘게 차이 나거나 하고, 핑을 보면은 뭐 VPN 쓰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는데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되죠.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순 없어요.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보통 새벽에 하거든요. 하게 된다면은. 아니면은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다음날 오전에 한다던가. 그 정도로 시간이 빡빡해요. 어디로 생각하는 거냐? 좀 억울하게 타이트인 것 같은데. 500은 버프 먹고 나서 목에 깁스를 했네.
일단 어떻게든 도망은 가야 됩니다. 아마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포인트 싸움을 할것 같네요, 이건. 키메라가 저를 포기하고 빵예비를 잡은 것 같은데. 거리는 이미 멀죠? 일단 오늘은 20판까지 타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미중으로 노르망디 걸리면 뭐 대표적으로는 중앙에서 스팟 보고 청해서 한번 걷는 거죠. 총안 가기엔 모자랐죠. 뒤에 저기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살짝만 라인을 돌려볼게요. 아마 중앙하고 상대 베이스 구축 자리에 좀 밀린 것 같은데. 453이면은 스콜피온 같은데. 설마 스프레소 온 건가? 일단 둘 중에 하나네. 일단 여섯 대는 확장이 났거든요. 뭐한대 같은 경우는 8번 있을 테고, 넷하고 둘로 찢은 거면은 이건 좀 천천히 하겠어요. 블라인드도 한 번씩 때려보고.
일단 스콜피온 쪽 출격하면 되겠네요, 이건. 아니면은 아군 지원하는 걸 해볼게요, 이건. 적군도 이제 슬슬 다가가니까. 무리만 안 하면 되는데. 어차피 고지되니까 그냥 유임하면 되거든요, 이건. 죽겠으니까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 탄빠지는 뭐 저런 되겠네요.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콜피온 조치를 했는데 이제 거리도 있고 저지대다 보니까 잘못 내려가면 이제 상대들은 그 저지대에서 몰려 있어가지고 만나게 되면은 걔네들은 포만 돌리면 되거든요. 이제 도망치면서 겹치는 경우에서 사선도 나오다 보니까 굳이 거기로 가기보다는 이제 오른쪽 방어해서 이제 살짝 갉아먹으면서 이제 편한 쪽으로 움직이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추격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 뒷일에 있어서 좀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리를 지나 대신 상금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몇주 중으로 지나서 준다 하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뭐. 안줄 애들은 아니고.
일단 미드라인은 사고한테 어그로 끌린 동안 냅두고 헤비라인 빨리 밀어야겠네요. 이번에도 좀 갈리네요. 아군들은 아직 전선을 안 먹은 것 같고 이쯤 빠지는 거 보면 밀만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일단 3대 정도는 빠진 것 같고 위에 약간 반반 나뉜 것도 있어 보이고 살살 내 길을 막는지 모르겠네. 일단 크리터 박을 쓰니까 뺍시다. 이건 안 좋은데? 다행히 미스 났죠?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속력 같은 경우는 그냥 원판에서 스캔 입힌 걸로 그대로 나오게 했는데, 얘는 그래도 성능을 좀 조율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따지면 속력도 좀 조정했어야 되는데, 왜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야티가 저기 있네요. 총 돌아가지고 뒤에 그냥 잡아볼게요, 이거. 상대도 중앙으로 좀간것 같고, 적당히 하다가 빠져나가겠네요. 미드미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파밍하면서 유추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젝터가 저렇게 맞은 거 보면은 뒤 막으라는 걸 알았나 보네요. 일단 세대가 묶였으니까 이제 반대쪽 밀어야겠네요. 어차피 T사고 잡고 하면은 수사하면 이기니까. 클립이 두드려가지고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한번 점사 당하면은 저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뺑뺑이 돕시다 이거. 속육하고 그냥 일반 속육 퓨어리스하고 이제 그냥 일반 속육은 성능이 똑같은데 스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로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 성능에 비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된 거. 설명할 때도 이제 조금 좋다고 나오거든요. 일단은 오늘 20판에서 승률은 90에다가 평균 3014로 마감을 하게 됐네요. 만약에 한번더 타게 되면은 이건 따로 방송을 해야겠네요. 평소에 링크를 안 타다가 이제 이거 한번 뜨길래 얻어본다고 해서 일단 오늘 퓨어리스를 처음 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해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전 로레인 같은 경우는 탄관하고 약간 애매하다 느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그만 수치를 높여버리니까 생각보다 여유가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모로 꽤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저 티어를 하도 안 타다 보니까 코멘트가 별로 없긴 한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4티어, 뭐 8티어, 9티어 한번더 타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제 맨날 10티어만 타다가 오늘 처음으로 8티어 방송을 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랭크 시즌 열리게 되면은 아마 피어리스 얻어보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랭전 팁을 좀 드리자면은 메타가 중간에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데 무야호 120mm 끼고 좀 돌리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초반 랭크 4000에서 5000 같은 경우는 별로 뭘 타든 상관없거든요. 한 이제 랭크 진입하려고 5500대나 6000 사이로 들어가실 때는 이제 성능 확실히 좀 딸려오는 거 그런 거 타셔가지고 점수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뭐 60TP 타셔도 되고 무야호 타셔도 되고 피커스도 좋고 이제 조금만 해도 밥가슴 하는 탱크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냥 뭐 던지셔도 점수는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마우스 타고 몸 대면서 던져도 점수는 들어오다 보니까 뭐 8티어나 그 하위 티어에서 캐리하면은 점수는 뭐 100점 가까이 들어올 때도 있고. 랭크에서 할때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탄게 무야호 120mm를 좀 많이 탔거든요. 이제 숙취라고. 뭐 타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고 타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타든 상관없다 생각해요.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유저들 타는 거 보고 클립을 쏟아 부을 때 어떻게 쏟아 부는지 아니면은 자리를 어떻게 잡는지 이제 평소 가는 라인이나 이득되는 라인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그것만 잠깐 생각하셔도 충분히 랭크 점수 5000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숙칠 같은 경우는 하루당 가린다 치면은 무조건 정면으로 보여줘야 돼요. 쐐기 형식이라서 한쪽을 각을 줘버리면은 그 각을 준 반대쪽에서 관통이 되기 때문에 하단을 가리셨으면은 무조건 정면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뭐 미세하게 트는 거는 문제는 안 되는데 골탄 들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낫죠. 뭐 고관통 호리 같은 애들 들고 오면은 그게 힘들 수도 있고. 못 가릴 때는 만약에 들어갈 때 하단을 그대로 내줘야 된다면은 좀 차체를 여러 번 흔들어서 가야 돼요. 티3이 위장 같은 경우는 이게 2018년도 트위스터컵 때 인기팀 투표 1위로 받아가지고 위장을 받은 거거든요. 2018년 때한번더 뿌리고 2020년 때 이제 유럽하고 러시아 팀끼리 붙어서 하는 인터내셔널컵이 있었는데 거기서 4등까지 이 위장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위장을 받은 팀들은 일단 총 8팀이 되겠죠? 2018년에 네 팀, 서버별 하나, 이제 인터내셔널 2020년 컵때 하나씩. 인터내셔널 컵은
때는 이제 비커 커뮤니티로 해가지고 뭐 공식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이 있었긴 했는데 일단 지금으로 따지면 총 8팀이 있습니다. 왜 긁힌지 모르겠네, 이거. 건든 게 없는데. 못 깔린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흔드는 게 대부분 답이긴 하죠. 아니면은 최대한 꺾어서 빨리 빠진다던가. 흔들 때 보통 주로 맞아야 되는 곳은 이제 경사면의 반대쪽이라던가 공간장갑 아니면은 궤도 쪽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궤도로 씹거나 도타내는 거고. 앞으로 엄청 자주는 안 돼도 일단 가능하면 하려고요. 뭐 매번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유는 너프먹긴 했는데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게 결정되면은 또 라이브를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KPG 같은 경우는 제가 잘안 타가지고, 타도 너무 옛날에 타가지고, 뭐 그렇게 잘탄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냥, 주포 같은 경우는, 바닐라 세팅하고 있고, 장비도 전부 오른쪽이고, 속도 관련해서 좀 선회를 줬어요. 그냥 두고 안 타는 거여서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겠네요. 전차는 이쁜데 전적을 망쳐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500을 마지막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공급 장치랑 이제 최고급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면은 뭐저 같은 경우는 클립 전차 같은 경우 쓰기도 하거든요. 소모품 공급 장치 같은 경우는 클립을 주로 쓰고 만약에 뭐 4,500이나 60TP 같이 따로 부여받은 게 있으면은 이제 최고급 소모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